기어타임즈. 헤드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네,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 오현. 그래서 띡띡띡띡띡 이렇게 W 네. 형태로 이렇게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픽업 두 개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뿅뿅뿅뿅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이스입니다. EHB를 저희가 몇 개 했었는데 2020년에 EHB가 처음으로 헤드리스 멀티 스케일 베이스 했었는데 이 9.9점 후레쉬 베이스, 헤드리스 불만리스 그리고 2021년도에 숏 멀티 스케일을 했었어요. 이때는 69.5가 나왔는데 이때는 스커드 극 초반 완전 튜토리얼 돌리고 있을 때라 점수를 진짜 극단적으로 짜게 줄 때 그래서 좀 많이 손해를 봤었던 많이 베이스입니다. 네. 짧지만 강렬한 사운드 본진 먹여 살리는 앞마당 멀티 뭐 이렇게 드렸었어요. 2021년 초반에 스커드 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 또 많이 이게 그때 우리가 확 낮춰놓은 이유가 분명히 하다 보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맞아. 계속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맞아, 우리 맞아. 그냥 10점 만점에 그랬듯이 그래서 초반에 이걸 좀 확 낮춰 잡아놔야 우리가 계속해서 좀 그나마 인플레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래갖고 막 맞아. 잡아내릴 맞아. 때였거든요. 그때 좀 손해를 봤었는데 근데 그리고 좀 최근에 했었던 거는 역시 점수가 정상화가 좀 됐죠. EHB 첫 모델 이게 147만 9천 원이었는데 이건 올해 7월이었습니다. 75점 정상화가 됐죠. 작은 거인 인체공학 베이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1005 이게 5현입니다. 아 5현 네, 149만 9천 원 근데 가격 차이가 뭐 5현인데도 뭐 거의 안 나요. 150언더입니다. 역시 아이바네즈가 뭐 예전에도 가격 좋았지만 지금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기타 가격 속에서 가장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맞아요.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149만 9천 원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102cm 3.31kg, 두께는 42mm, 15프렛 뒷둘레는 88mm입니다.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5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월럿 4개입니다.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트러스로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바네즈 커스텀 헤드피스, 그리고 너트는 플라스틱입니다. 45mm 인업이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045130 게이지 사용하고 있어요.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프렛보드에 오프셋 아발론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팡광률 반지름은 500mm. 스케일 길이는 864mm. 쇼 스케일 같아 보이지만 전혀 쇼 스케일이 아니고 일반 스탠다드 34인치입니다.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넥 브릿지 모두 바톨리니의 BH2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리미드 3밴드 EQ 시스템 EQ 바이패스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승채씨가 만지고 있는 가장 왼쪽 게 볼륨입니다. 볼륨 그리고 그 옆에 건 픽업 밸런서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픽업 노브가 그 바깥쪽은 이제 베이스 부스트 컷이고요. 안쪽에 있는 뾰족한 게 트래블 부스트 컷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미드 프리퀀시가 있잖아요. 이 미드 프리퀀시가 바깥쪽이 미드 프리퀀시가 되고요. 안쪽이 미드 부스트 컷이 돼서 미드를 어느 영역을 부스트를 할 수 있을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Very Mid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똑딱이가 EQ 바이패스 스위치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EQ가 온 되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고 이제 톤 변환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패시브에서 톤 변환은 여기 밑에 네, 있는 그 미드 미드 프리퀀시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톤을 다 올리고 한번 해보고 픽업 두 개입니다. 여기서 톤을 내리면 이렇게 되고 자 앞에 픽업 톤 내린 상태에서 해보면
더 올리면 별로 좋습니다. 네. 네. 특이한 건 뭐? 네, 우리 뭐 EHB 뭐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피지컬이 작아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뭐 사운드의 그런 출력이나 연주감이나 이런 게 거? 네, 네. 네. 그러니까 EQ 없이 네.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EQ 넣어서 한번 EQ 강렬함을 체험해 볼까요? EQ 넣어서 보면은 이제 저음 올라가는 거 살짝 들려드릴게요. 엄청납니다. 피지컬 올라가는 게. 네, 그죠. 네. 이게 플랫인데 이거는 걸리는 가운데 걸리는 게 있고요. 이제 빼면 이렇게 쑥 빠지고. 어우, 그죠? 기둥뿌리 뽑히죠. 여기가 센터고. 네. 들어가면 올리면, 다 올리면 여기 촬영장이 울립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위에가 하이. 가운데 걸리는 데가 어우, 올리면 쨍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 미들은 이제 그 프리퀀시는 가운데 걸리는 게 없어요. 높은. 네. 그래서 여기서 부스트 해 놓고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프리퀀시 만지는 소리가 나죠. 우왕우왕 하는 소리. 네. 근데 이제 원하는 데서 부스트하고 컷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에 높입니다. 좋습니다. 플랫하게 놓고 최대한 네, 최대한 플랫하게 놓고 하겠습니다. 네. 네, 플랫하게 놓고 앞에 픽업 먼저 해 볼게요. 가운데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갑니다. 와, 좋은데? 와, 우연. 밸런스 진짜 좋네요. 네. 아이바네즈가 100만 원대에서 우연히 켠 잘 만듭니다. 아니, 이 사이즈가 해외 다닐 때 진짜 좋거든요. 이제 기내 갖고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타서 운 좋으면 이제 승무원들 거기 자기들 사물함에 넣어줄 만한 사이즈,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사이즈. 그렇군요. 굳이 화물로 아까 살짝 기타랑 비교해봤는데 스트레시랑 똑같더라고요. 102cm이기 때문에 네. 딱 진짜 스트레 사이즈입니다. 딱 그 사이즈여서 네. 운 좋으면 비행기에 같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좋습니다. 베이스가 5연이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5연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케일이 쉬우시거나 이런 게 전혀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피지컬적인 그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투어가 많고 이러신 분들은 내가 몸이 좀 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봄직한 그런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이거 좀 강렬한 걸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크 커 반주했던 걸로 같이 해볼게요. 네. 장난 아니다. 와. 야, 우연히 있어야지 진짜.
너무 메리트라고 생각했... 좋습니다. 네, 이 집이 5현 잘 들어봤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은 하늘의 동반자. 하늘의 동반자. 네, 그러게요. 같이 다니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몸이 충분히 좋으면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머리를 안 써도 되는 피지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안 써. 네, 머리를 안 써. 몸이 뭐 좋으면 이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힘이 세면 비효율적으로 해도 상관없죠. 네, 그만큼 네 머리가 없어도 되는 베이스 헤드리스였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 평균 78. 그때 EHB 1000보다 확실히 5현이 더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더 조금씩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100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특급 사랑갑니다. SR 프리미엄이고요. 아주 재밌어요. 4현, 5현, 6현 순서대로 갑니다. 또 어떤 감동을 받을까? 아, 근데 이게 확실히 SR은... 프리미엄이라 그런지 가격은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경사랑도 좋은데 특급 사랑은 얼마나 좋겠어? 예. 194만 9천원, 206만 9천원, 그리고 6현 214만 9천원. 그래도 현수에 비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뛰지도 않아요. 뛴 거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세대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네, 사랑 시리즈 여러분, 특급 사랑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4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